저기 기차 보이죠? 빨간색. 저거는 프레차 로사라고 부른대. 화살. 프레차 뭐 화살이고요. 로사 하면 붉은색 이 말입니다. 저거는 예, 급해. 베네치아에서 지금 밀라노 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새는 완전히 하얗고 다리가 길고 백로 같은 그런 종류 같아 보였는데 겨울에 13마리 무리 지어서 날라오더니 지금 현재는 저한 마리만 날라옵니다. 얼마 전까지 한 일주일 전까지 두 마리가 날라오더니 그 후로 저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그 날라오던 그한 마리는 뭐 사고 당했을까요? 비올 때도 날아와서 혼자 날아와서 먹이를 주워 먹던데 어쩌다 저 혼자 남았을까요? 그래도 가까이 가볼 수가 없는 게 가까이 갔다가는 도망가 버릴까 싶어서. 그리고 지금 비가 요 며칠 계속 달아와서 이 밭이 많이 진흙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 한 발자국만 들어갔다 해도 신발 밑에 완전 진흙이 잔뜩 묻어서 엄청 무겁게 되는데. 그래서 또 들어가기도 엄두도 안 납니다. 장화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최대로 줌 했는데 10배밖에 안 되다 보니까 더 자세히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 기차 보이죠? 빨간색. 저거는 프레차 로사라고 부른대. 화살. 프레차 뭐 화살이고요. 로사 하면 붉은색 이 말입니다. 저거는 예, 급해. 베네치아에서 지금 밀라노 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집에서도 테라스에서 아침에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두번 날아오던데 보면 저한 마리만 날아오니까 저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자꾸 신경 쓰이고요. 저 날아와 있을 때는 아이고 먹이나 제대로 먹고 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거는 저 기차는 레지오네 벨로체 이래서 베네토 주에서 운영하는 기차입니다. 저 기차를 타면요 베네치아까지 7유로 주면 갈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서 급행 조금 전에 프레차 로사를 탈것 같으면 한 25유로인가 28유로 그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 레지오네 벨로체 저것을 타면 7유로 주면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베네치아 갈 때는 레지오네 벨로체로 탑니다. 그 시각은 뭐 거의 똑같이 도착합니다. 보면 화물차도 지나가고 아주 자주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을 때한 번씩 지나갈 때 보면 밀라노 쪽으로 가는 기차는 몇 시에 몇시몇 분에 지나간다. 그다음 베네치아로 향하는 기차는 몇시몇몇시몇 분에 지나간다 막 적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그것도 영상에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밀라노 쪽으로 가는 거고요. 화면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베네치아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 소론쟁이라고 올렸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댓글들 반응이 좋았고요. 이거 아니다. 개대박이다. 막 그렇게 적어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그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느낌에 소로쟁이 같은 느낌이 들지요. 이파리 가쪽에 주름이 조금 조금 생겼어요. 치마 주름 이그 뭐죠? 커프스 뭐 그런데 주름 예쁘게 주름 생겨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이 밭이 밀밭인데 차들이 지나가면서 좀 사람들이 좀 짓궂어요 보면. 아니면 이 주변에 젊은이들 모이는 바가 있는데 거기서 막 먹고는
집어던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요. 예, 휴지통도 저쪽에 있는데도 그러네요. 이것은 또 다른 거. 야생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예. 갓김치 맛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귀한데 한국에는 흔해 빠진 들판에 있다고 뭐 그렇게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여기는 또 다른 갓입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군락이 씨앗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분포도가. 여기도 갓인데 작년에도 갓은 별로 없었고 다른 것들이 쇠떡이 이런 것이 생겼는데 아직 여기 올해는 이게 갓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들이 날아와서 이렇게 생긴 거죠. 네, 제가 잠깐 쉬고 있네요. 먹이 많이 찾아 먹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도 갓입니다. 여기도 갓입니다. 멀다 보니까 잘안 보이는데요. 완전 하얘요. 하얗고 다리는 좀 길었고 가늘고 목도 좀긴 편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가까이서 봤거든요. 또 잠시 쉬고 있네요. 좀 쉬었다가 또 지금 또 움직이면서 먹이 찾고 있어요. 아이고, 혼자만 무리해서 떨어져서 저 혼자만 있으니까 자꾸 제가 신경이 쓰여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네요. 근데 뭘 먹는지 몰라서 전에는 쌀을 막 던져줬는데 저 뒤쪽으로 뭐저힘 닿는 데까지 쌀을 던져줬는데 쌀을 먹는 것 같진 않고 벌레를 먹겠죠? 벌레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땅에서 나오는 거. 예, 화면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인 거예요. 네, 지금 저기 있어요. 이것은 가시 상추라는 그것일까요? 이건 도로 입구에 있어서 제가 직접 와봤습니다. 가시가 있는데 좀 약간 끄끄끄끄한 느낌이 완전히 엄청 많아요. 이게 뭐 하나 캐면 한 300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파리가 잎맥이 이렇게 생겼어요. 잎 안쪽이나 잎 바깥쪽이나 다 가시가 있어요. 잔털, 그러니까 잔털이죠. 잔털이 있어요. 보통은 식물들 잎 안쪽은 털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잎 안쪽도 털이 있어요. 보세요. 이게 안쪽이거든요. 이 털이 있어요. 이 바깥쪽이거든요. 이 바깥쪽 보세요. 이 바깥쪽은 털이 좀더 많고. 똑같은 거 한번 봅시다. 아, 이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뭐 거의 동일하게 털이 많아요. 보니까. 보세요. 아프진 않아요, 그래도. 부드러운 편인데. 잎 안쪽, 잎 바깥쪽. 부드러운 편인데도 털은, 잔털은 다 그냥 촘촘하게 있어요. 한 뿌리가 상당하네요. 아니면 몇 뿌리가 같이 낳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몇 뿌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상당히 커요. 보세요. 이게 제 손이잖아요. 손인데, 비가 와서 일단 못 들어가요. 한 뼘, 두 뼘. 예, 전체 분포는 너비가 한두뼘 됩니다. 두뼘 정도에 촘촘하게 있어요. 예, 백로로 보이는 하얀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있거든요. 예, 조금 전에 하얀 부분 저게 빗물입니다. 예, 저기 있죠. 아유, 잘 살기를 바랍니다.
혼자 들어 남아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자오. 오늘도 행복하세요. Say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고요. 네이 클로의 꽃말은 행운이랍니다. 여기에는 큰 행복이 있고요. 옆에는 작은 행복이 있답니다.